강서구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지역 20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2024년 동주민센터 신년 업무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강서의 비전인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들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일은 등촌 1동, 이튿날에는 가양 3동과 화곡 1동에서 진교훈 구청장은 2024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마을 현안과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벽에 없는 대화를 나누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진교훈 구청장은 일상 속 작은 불편사항부터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현안까지 소홀함 없이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서구는 2024년 주요 사업 목표를 주민 편의와 행복에 우선을 두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